인생에 완전히 그냥 가정, 가족까지 다 파탄시켜버리는 거예요.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그 얘기를 내가 절감하고 갑니다. 돈이 무엇인지 참 인생 말년에 아주 통감합니다. 돈 참 좋은 것인지 알았습니다. 11월 12일 전율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 씨는 항소심에서 7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원심의 9년형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 재판부가 판단한 횡령액의 액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뒀지만 은인표 씨의 정관계, 종교계 로비 인맥과 자금 관련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모두 은인표 씨와 친분이 있던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은 씨의 인맥은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6년간 은 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의 검찰 진술서, 여기엔 눈에 띄는 이름들이 들어있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김재원 의원, 모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진술서에는 은 씨가 사업상의 문제로 이 두 의원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취재진은 은 씨의 운전기사 김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김 씨는 은 씨가 이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였고 유명 스님과 함께 강남 술집 등에서 잦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술 먹는 장소에 네. 모시고 가고 뭐 어디 가서 모셔라 그런 적은 있었고. 누구누구? 주호영. 네. 힐러리도 자주 왔고. 일찍부터 합류하진 않고 늦지막히 뭐 왔던. 장윤 스님 뭐 그쪽이랑 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은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들이 도움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감사 있고 뭐 그럴 때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주호영, 은진수 뭐 이런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런 진술을 받기 전부터 이미 두 의원과 은 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진술서가 작성된 것은 2014년 봄. 김 씨는 당시 검찰 수사관이 두 의원의 이름을 먼저 거론하며 자신에게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주소 받을 때도 네. 이미 검찰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저한테 질문이 압니까? 확인하는 거였지 제가 어떤 뭐 진술을 크게 뭐 오래 말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처럼 검찰은 은인표 씨의 정치권 로비 정황을 목격한 은 씨 측근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두 의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비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두 의원 측은 은인표 씨의 로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스님이 네. 이 공양하는 자리에 네. 스님이 불러서 갔더니만 그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은인표 씨를 의원님 전혀 모르신답니다. 네. 네. 한 번도 만나신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식사자리나 술자리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은인표 씨가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던 제주도의 한 호텔입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참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쌓아올린 거짓의 불을 배경으로 자신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여러 유력 인사들에게 접촉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았던 은 씨. 제주도 호텔 카지노조차 측근 이름으로 운영했습니다. 재산은 차명계좌로 관리했습니다. 운전기사였던 김모 씨 명의의 은행 계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제 계좌로 돈이 얼마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 확인해서 뭐 어디로 얼마 보내라든지 아니면 뭐 남는 네. 돈은 뭐 수표로 100만 원짜리나 뭐 이렇게 수표로 찾아오라든지.
뉴스타파는 은 씨가 차명 계좌로 사용했던 김 씨 명의의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수시로 수억 원의 뭉칫돈이 들고 난 흔적이 확인됩니다. 250만 원의 월급을 받던 김 씨가 한 거래로 보기는 힘듭니다. 호텔 카지노에서 입금된 돈만 18억 원. 모두 입금 직후 현금화돼 은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2008년 8월엔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 원의 뭉칫돈이 입금됩니다. 이 돈 역시 입금 직후 수표로 인출돼 은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시기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은 씨가 병보석으로 나온 직후입니다. 병보석 상태에서 거액을 어디엔가 사용한 겁니다. 막대한 자금 마련에는 차명 부동산도 동원됐습니다. 갯벌 경관으로 유명한 광화군 성모도, 현재 온천과 리조트,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 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은희표 씨는 2010년까지 이 땅을 차명으로 소유했습니다. 은행을 찾아갖고 온다가 못 찾아갖고 올라가 이것은 반반 되지만 강화도 땅이 사라지니까 회사는 확실히 카지노는 끝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은 씨는 지난 2006년 이 땅을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매에서 65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하고 그거에 관련해갖고 법인도 급하게 만들고 뭐 대표도 저 세우고 급하게 60억 주고 사가지고요. 예. 60억 주고 해서 은행 은행 돈 계약금부터 다 은행 돈이죠. 은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일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 땅을 100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막대한 뭉칫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검찰 수사에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은 씨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고, 지갑에 100만 원짜리가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씩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 있다고 봅니다. 또 나머지 일부는 유력 인사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원들 줄 그 선물 하나씩 주게 넥타이를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에디메스를 사오라고. 몇 개나 사올까요? 20개를 사오라고 그러더라고. 은 씨의 정관계 인맥 뒤에는 불교계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도 불교계와 은 씨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성 스님이 그 재무부장.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건 봤어요. 어디서는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어. 봤어요. 뭐 식당 이런. 예, 식당에서든지 뭐 술자리에서든지. 예, 아... 여러 번 봤어요. 은 씨를 도운 불교계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입니다. 은 씨의 접견 녹취록에도 자승 총무원장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승 스님 전화 오셨었어요. 뭐든지 다 하신다고. 그러나 자승 총무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은 씨와 한두 번 만난 게 전부고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은인표가 한두 차례 인사차 찾아왔을 때 만난 게 전부다. 네. 그리고 찾아온 사람에게 덕담하는 수준이지 네.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자승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불교계 인사의 소개로 은인표 씨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던 김우남 의원. 김 의원이 말한 불교계 인사는 바로 자승 총무원장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에서 자승 원장과 함께 은희표 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승 원장이 은희표 씨와 골프 치는 자리에 동행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은 씨와 자승 원장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언은 또 있습니다. 2009년 10월
총무원장에 당선된 직후 자승원장이 구속수감돼 있던 은 씨를 복중 면회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을 지낸 전 대전사주지 법일스님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면회에 본인이 동행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나하고 둘이 갔을 겁니다. 뭐 건강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지 뭐 그런 얘기.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뭐 나는 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본인들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신분이 있는가 없는가는 또 이제 다 아는 사람들 알겠지. 법일스님은 또 당시 면회가 자승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장 취임 전일 거예요. 예예. 예. 그러니까 안에 그 면회 가자고 한번 시켜달라고 해서 나하고 같이 가서 내가 시켜줬어요. 2008년 구속됐다 6개월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 은 씨는 2009년 재수감될 때까지 9명 로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정치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접촉했고 그 징검다리로 불교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 은 씨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은 씨의 9명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